오늘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 유튜버의 도전에서 6주가 지났네요. 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이 영역은 새로운 영역이라 모든 것을 배우고 시도해야 됐어요. 물론 포기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잠도 좀 덜 자야 되고요. 내 시간도 좀 쪼개야 되고요. 또 부끄러움도 또 무릅쓰고 해야 되고요. 또 아이디어의 한계에 또 부딪히는데 그것도 또 깨고 나가야 되고요. 아, 다른 사람 시선이 저거 어려울 텐데 좀 하다 말겠지 뭐. 그런 시선을 묵묵히 넘기고 해야 돼요. 사실 이 영역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에요. 꿈을 꾸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대의 공간, 나라와 국경과 종족을 초월해서 나아갈 수 있는 무대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요, 놀이터가 참 많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가 않고요, 놀이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창조적인 도전들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 위를 걸으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옮긴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감히 물 위를 걸을 것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물고기 두 마리랑 그 떡 다섯 개를 갖고 올 생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으니까요. 또 무늬 없는 염소와 양의 털에 무늬를 만들 꿈을 꾸는 거는 야곱밖에 없었어요. 흑인하고 흑인이 결혼했는데 백인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백인인데 흑인이 태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야곱은 흰둥이 염소랑 흰둥이 염소 아빠랑 결혼을 했는데 무늬 있는 자식이 태어날 걸 꿈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엄청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죠. 진짜 웃긴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꿈을 꿨더니 DNA가 바뀌었는지 흰 염소, 검은 염소 그런 엄마 아빠 앞에서 막 무늬 있고 알롱달롱한 애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면 사실은 무수한 도전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도록 허락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써있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써있는 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는 간단한 단어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은 감히 짐작할 수 없잖아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생각과 지혜와 계획과 근데 우리가 그 형상과 모양을 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나이? 나이가 많다고요? 57세가 많다고요? 60이 많다고요? 70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이를 말한다는 거는 진짜 하루살이가 진짜 그거는 창조주 앞에 하루살이가 자기가 나이가 오후라고 자기 너무 늙었다고 하루살이가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쇠하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은 나이의 제한을 안 받아요.
꿈은 나이로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생각으로 꾸는 거예요. 꿈은 마음으로 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시나요? 만일 그 꿈이 있다면, 생각 속에 만일 그 꿈이 마음 속에 있다면 언젠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겠죠? 그 꿈에 다가가는 그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무엇을 꿈꾸시나요?